지금 우리가 오늘 튜플을 공부할 텐데요. 튜플은 지난번에 했던 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사용법은 단지 차이점은 소괄호를 쓴다는 것 뿐이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튜플로 내가 한번 생성하고 싶다 한다면은 A는 해놓고 소괄호를 써가지고 대괄호는 리스트형, 소괄호는 튜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요소를 갖는 튜플형 자료형을 A를 생성하고 그리고 프린트 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결과도 프린트의 타입도 한번 A의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A라는 것이 소괄호를 썼기 때문에 튜플형으로 우리가 1, 2, 3, 4, 5라는 것을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거의 타입도 이렇게 클래스 튜플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튜플의 참조는 리스트랑 동일한데 여기다가 코드 또 추가해서 예를 들면 프린트 A의 0번째 요소를 내가 한번 참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A의 뭐 가장 끝에는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를 할 때는 또 대괄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성할 때는 소괄호를 쓰고 참조할 때는 대괄호를 리스트처럼 대괄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0번째는 1일 거고 다섯 번째 요소는 역시 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리스트하고 튜플하고 차이는 뭐냐?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A의 0번째를 내가 3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리스트 해놓고 프린트 A를 해보면은 당장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튜플형은 쉽게 얘기하면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의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데 내가 A를 그냥 리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튜플로. 리스트라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A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요거는 뭐예요? 기존의 A가 무슨 타입이든 간에 기존의 A를 리스트형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환하라 그런 뜻이 돼가지고 프린트 타입 A를 해보면 A가 리스트형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당연히 A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0번을 3번으로 바꿔보겠어요. 3번으로 바꾸고 프린트 A를 해보면 당연히 리스트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번으로 바뀌었겠죠. 이거는 지금 일단 오류가 나는 코드니까 이거는 이때까지는 지금 튜플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해서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1, 2, 3, 4, 5 리스트형으로 바뀌었고 첫 번째가 3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리스트형과 튜플을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다 많이 처리할 때 중요한 데이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컨텐츠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중요한 데이터는 읽기만 하고 바꿀 수는 없도록 할 때는 튜플형으로 생성을 하고 리스트형은 중간중간에 마음대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변경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도 안 됩니다. 추가 연습을 한번 해보죠. 다시 A를 튜플로 완전한 리스트형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튜플로 바꿔야 되겠죠. 튜플로 바꾸는 명령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원래대로 튜플로 가고 싶으면 튜플 A 해주면 A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시 튜플로 바뀝니다. 그럼 일단 튜플로 바꿔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A를 또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B라는 A A append라는 명령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리스트에서 배웠던 append 명령을 사용해서 끝에다가 6을 추가해보는 명령을 쳤어요. 근데 이미 A는 튜플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가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튜플형은 추가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당연히 삭제도 안 되겠죠.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명령은 뭐죠? 델 명령이 있었죠. 델 A 해보면 역시 삭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이제 어펜드 명령 때문에 오래 오류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델 명령이 되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삭제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오류가 나는 걸 확인이 삭제 삭제가 되네요. 왜 그럴까요? 다시 전체적으로 A를 생성시켰고 지금 여기서는 네 어디서 에러가 났습니까? 프린트 A 지금 이미 제가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 이전 셀에서 생성된 A가 이미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없이 A를 추가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별도의 셀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바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부분 삭제를 해보죠. 델 해고 A의 제로만 삭제를 하겠다. 이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삭제는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네, 이거 부분 삭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 전체를 삭제하는 거는 되네요. 큐플에서는. 그러나 부분 삭제는 안 되고 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큐플의 슬라이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A는 3, 2, 3, 4, 5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싱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라는 변수를 A를 슬라이싱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A에 역시 슬라이싱 할 때에도 참조어를 쓰기 때문에 인덱싱은 전부 대괄호 친다 그랬죠. 그래서 0번에서 2번까지를 잘라내서 0, 1, 두 개를 잘라내는 거죠. 2를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B에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B를 쳐보게 되면은 B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면은 네 놀랍게도요 놀라울 건 없지만 B에 소가라고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튜플형인데 튜플형을 슬라이싱할 때는 생성된 새로 생성된 B도 튜플형인 거예요. 튜플에서 잘라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튜플에서 튜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는 0, 1의 요소를 갖는 작은 요소로서 생성이 됐는데 B 자체도 튜플형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가 소괄호 램은 전부 튜플이라는 뜻이고 정말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보면 B는 튜플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했는데도 암기를 좀 소홀히 하면은 이해를 했지만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생소한 느낌도 들고 또 적용할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신속하게 적용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암기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 확장성이 없어요. 예,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암기한 것만 딱 좁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암기하는 거와 이해하는 거를 동시에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걸 말씀 가르칠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 딕셔너리를 꼭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몇 번 제가 파이썬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 딕셔너리 자료를 이렇게 스킵하고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응용 문제를 푸다 보니까 이 딕셔너리를 또 많이 쓰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이게 딕셔너리가 파이썬에서 추가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나중에는 그래도 좀 활용도가 높아서 요거를 스킵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요 우선 써보고 한번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똑같이 내가 A라는 딕셔너리 형을 쓰는데요. 우선 기호는 중괄호를 씁니다. 자, 대괄호, 소괄호 나오고 세 번째로 중괄호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얘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키워드를 다 붙여줘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A 대신에 뭐 키워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키워드 뭐 문자형으로 A 이렇게 해서 문자형을 쓸 때는 항상 다운표를 써야 되죠. 쿼테이션 마크를 쓰고 콜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거에 1번을 지정하고 2는 B
B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콜론을 쓰고 3은 C를 주장해 볼게요. 이렇게 C 문자형으로 하고 콜론 4는 대니티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D라는 문자형을 쓰고 콜론. 자 5는 네 어떻게 합니까? E까지 가야 되겠죠. E라는 문자형을 쓰고 콜론. 네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한번 마크업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네 플러스 텍스트에서 마크업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딕셔너리 또는 우리는 사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대로 딕셔너리형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딕셔너리의 기본 구조는 키를 쓰고 그 다음에 콜론을 써가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중괄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소값을 써줍니다. 네, 키 2, 요소값 2. 이런 유형으로 하고 역시 중괄호를 쓰는 이런 유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형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데이터 구조가. 그래서 지금 생성된 A를 보게 되면은 앞에 A, B, C, D, E는 키 값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콜론 뒤에 있는 1, 2, 3, 4, 5는 요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딕셔너리형은 키 값과 요소값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페어로. 그리고 이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리스트형이나 튜플형처럼 A를 한번 출력해 보겠어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고 A는 또 무슨 형인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 A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우리가 지금 생성된 대로 A, B, C, D, E에 딕셔너리형으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클래스는 bit라는 클래스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생성은 해보았습니다. 활용은 또 어떻게 하는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생성되신 분은 dict라고 쳐주십시오. 딕셔너리형을 한번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싱은 어떻게 인덱싱 하냐면 아까 튜플형과 리스트형은 인덱스 번호로 갖고 인덱싱을 했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근데 딕셔너리형은 인덱싱 번호로 인덱싱 하는 게 아니라 키 값으로 인덱싱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어서 예를 들면 내가 첫 번째 요소 1번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print a에 1번 0이 아니라 뭐라고요? 똑같이 대괄호를 쓰는데 키 값을 넣어줍니다.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a에 해당되는 1을 찍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print a라는 a 이거는 변수니까 a에 2에 해당되는 걸 찍어봐라. 키 값을 찍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1과 5를 찍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1과 5를 찍지 않습니까? 인덱싱 성공했죠. 자 그러면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a에 내가 F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키값을 새로운 키값 F를 추가하고 네. 그다음에 대괄호를 치고 여기에 6이라고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키값도 추가가 됐고 새로운 키값도 추가가 됐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도 추가가 됐죠. 요소값 밸류도 동시에 추가가 된 겁니다. 키값은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F가 추가됐죠. 밸류는 F에 해당되는 6이 추가됐죠. 그쵸?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A를 전체를 쳐보게 되면은, 네.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끝에 F에 6번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삭제. 중간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안 해볼 텐데요. 삭제는 지난번에 리스트형에서 했던 삭제가 어떤 키가 있었죠? 리스트 삭제 기억이 나시나요? 뭐였죠? 델리트? 삭제? 인서트? 인서트를 한번 해볼까요? 인서트도 가능합니다. 삭제 그거는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봐요. 보면은 딕셔너리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딕셔너리의 코드 이해, 요걸 한번 해보죠. 디트라는 요번엔 변수명을 쓰고 중괄호를 썸으로써 딕셔너리 형이라는 걸 하고요. 아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A라고 썼는데 name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name이라는 것에 네 콜론을 쓰고 역시 뭐 이름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팬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 이름을 써보겠어요. 고경철 이런 식으로 한글도 가능한 거니까 문자열은 고경철 쓰고요. 두 번째로는 폰 전화 그러면 폰이라고 키를 하나 생성하고 전화를 네, 제 번호를 쓰긴 좀 그러니까 010-25-50-5015 뭐 아무 의미 없는 번호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버스는 생일이라는 뜻으로 버스 이렇게 넣고 뭐 1208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딕셔너리형으로 한번 생성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중괄호로 끝나야 되고 이것도 전체 딕트를 한번 출행해보고 키를 한번 또 떠보겠습니다. 윈트 스프리트였네요. 전체 딕트형 전체를 출력해보고 네임을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 딕트의 네임 하면은 대괄호를 써서 키 값은 네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전체가 나올 거고 고경철만 나올 것입니다. 네, 딕트 스펠이 변수명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딕트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고경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 값을 정수형으로 사용한 예. 제 블로그에는 항상 이렇게 표시해주고 교재의 89쪽에다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해도 되고 제 블로그를 보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사용한 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사용한 예는 또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A라는 값을 중괄호를 쓰고 역시 정수형 키를 정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에다가 뭐 예를 들면 hi라는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콤마 또 그냥 키가 정수니까 2 아무것도 따옴표가 붙지 않지 않습니까? 2의 콜론에 뭐 I am 이렇게 넣고 싶어요. I am의 어퍼스트로피를 따옴표 하나짜리를 쓰고 싶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얘를 문자열로 바꾸려면은 지난번에 배웠죠. 그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작은 따옴표를 문자로 취급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또 고라는 문자열로 이게 정수형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전체를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만 출력해보고 싶어요. 자꾸 프린트 스펠이 왜 틀리니까 이렇게 해서 RINT 고만 출력하고 싶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네 A의 그다음 대괄호에다가 고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가 키 값이 3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수형 3을 그대로 쳐주게 되면은 네, 역시 고가 출력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A가 hi, E, I am, 고 왜 안 될까요? 볼까요? 아 또 스펠이 틀렸군요. 오늘 제가 오타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3번이 이게 마치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에서 썼던 인덱스랑 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012의 그 인덱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3 자체가 키 값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키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된 거고 당연히 여기에 없는 0번 이런 건 오류가 나겠죠. 이거는 인덱싱이 아니라 키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 키에 있는 정수값만이 자기가 참조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데이터의 밸류의 리스트를 넣은 예 그랬어요. 요 경우를 한번 또 해볼까요? 밸류의 리스트를 넣은 예.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네. 이렇게 해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이중 리스트는 어차피 한번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2-3번은 넘어가고 데이터의 추가를 한번 아까 했죠. 데이터 추가는 그대로 키 값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밸류 값을 동시에 넣어줌으로써 데이터의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한번 또 해봅시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라서요. 요 2-4번을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명을 데이터라고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괄호를 사용을 함으로써 딕셔너리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네임 해놓고 역시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네임을 하나 써봅시다.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하고 콤마 두 번째는 나이 에이지 사람 나이가 얼마였을까? 네 역시 뭐 홍길동의 나이 18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정수값을 넣었어요. 밸류의 정수값을 넣었습니다. 자, 몸무게, 하이트, 키. 키는 역시 문자열이기 때문에 또 역시 쿼테이션을 사용해서 키값을 넣어주고 네, 키는 또 정수를 넣어줬어요. 163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웨이트까지 넣어봅시다. 몸무게, 웨이트. 웨이트라는 문자열을 넣어버리고 컬러를 써서 이건 또 실수형으로 해보겠습니다. 88.8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자 아까처럼 키는 전부 문자열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값들은 문자열일 수도 있고 정수형일 수도 있고 실수형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딕셔너리형으로 묶었고 역시 얘도 한 번에 출력할 때는 변수명만 쓰고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값만 쓰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키값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키값, 그 데이터의 무게를 알고 싶다? 그러면 weight라고 그 키값을 써주셔야 되고 출력해보면 88.8만 출력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88.8만 추가가 되고 있죠. 네.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딕셔너리형은 리스트랑 똑같다. 다만 자료형이 틀릴 뿐이다 하는 거죠. 변경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홍길동 대신에 이름이라는 거를 일단 키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꾸고 내가 여기를 홍길동 대신에 고경철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고경철로 바꿔주고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거죠.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에 그쵸. 나이는 이거는 좀 나이가 되신 분이다. 네, 63 한글로 아니 정수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놓고 정말 다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딕셔너리형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름과 나이가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곧 다른 건 다 변동이 없고. 이름과 나이만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소 삭제하기 해봤고 밸류 얻기 바로 키값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본 것입니다. 네, 딕셔너리를 이용한 데이터의 예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걸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자, 딕셔너리 형에서 앞에를 키를 사람 이름을 다 넣었어요. 김문종, 박민수, 한국. 신민용, 유창렬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컬러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밸류 값들은 어떤 점수 값들을 넣었어요. 98, 85, 92, 75, 75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점수는 몇 점일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딕셔너리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값에 리스트 키값 리스트를 얻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 데이터형의 키들이 뭐였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데이터형의 데이터점 하고 키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딕셔너리형 경우에는 키값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이미 딕셔너리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키값을
우리는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뭐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네임, 에이지, 하이트, 네, 웨이트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또 밸류 값만 추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프린트 네, 데이터에 밸류스라고 있습니다. 밸류스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의 그 키에 해당되는 네, 값들, 요소값들이죠. 요소값들을 추출하는 함수들이 values라는 걸 써서 소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value의 가로 열고 닫기랑 print의 가로 닫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value들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아이템은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아이템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타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입을 보게 되면은 프린트 그 추출한 값의 타입이 뭔가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의 keys 가로 열고 타입에 가로 닫고 프린트에 가로 닫고 가로가 세 번 닫혀야 되겠죠. 해보게 되면은 keyList라는 dict_keys라는 클래스로 돼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추출하거나 우리가 변동시키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얘를 뭘로 바꾼다?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rint list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 키즈의 타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것까지도 교과서에 명시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바꾼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제 오늘도 여기 직접 와서 강의를 하지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를 보시면서 딕셔너리형의 키값을 추출하기, 밸류를 추출하기 또 걔네들의 객체, 클래스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딕트 클래스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걔네들을 리스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리스트형으로 바꿔야 된다까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터러블 객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터러블 객체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드 해놓고 아까처럼 김문정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블로그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 쓰는 걸 저는 절대로 금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요거를 그냥 일단 저는 저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일단 상상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김문정, 박민수, 한국, 신민영, 유창렬 이런 키들을 이용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을 98, 85, 92 점수들을 다 배열했어요. 그래놓고 names에다가 keys 해놓고 for keys in grade keys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리스트를 생성할 때 포물을 사용해서 생성하는 요령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포물을 사용한다는 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s a라는 그냥 변수를 리스트를요. 원래 1, 2, 3, 4, 5 이런 식으로 a 리스트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포물을 사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a는 i 해놓고 4, i는 in range 5 이렇게 쳐버리면은 네 그쵸 포문을 사용해서 A 값을 만든 예고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포문을 사용하게 만들 리스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포문 문법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i라는 변수를 0부터 4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i에 저장하라 했는데 그 i 값이 A라는 리스트로 했기 때문에 리스트 프린트 A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0, 1, 2, 3, 4, 5가 출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잠시
다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0, 1, 2, 3, 4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요,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키즈를 사용해서 아까 어떤 키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레이드에 있는 리스트에 리스트 명령을 쓰고 그레이드에 있는 키즈 명령을 이용해서 키 값을 추출했죠. 그러면 키 값이 전부 다 리스트로 들어온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키즈를 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지금 그쵸? 김문정, 박민수 이렇게 키값만 들어왔잖아요. 요것들을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다 그러면은 포문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리스트로 바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키즈 이렇게 해놓고 역시 키즈라는 그 변수를 하나 쓰고 in 포문을 쓰고 다시 키즈 아까 i는 for i랑 똑같은 유형 아닙니까? 그래 놓고 in 하고 네 grade.keys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네 잘 보십시오. in이라는 명령은 아까 여기 포문에서 in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rade.keys는 지금 그 딕셔너리 형에서 추출한 키값들이죠. 이걸 이터러블 객체라고 하는데 이 이터러블 객체 안에 있는 것들을 키즈로 묶어서 걔네들을 전부 리스트화해라. 이거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나중에 포문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실행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키즈 값이 추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아이템 만들기 했고 아이템은 별로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 얻기 아까 요 겟 명령을 통해서 밸류 얻기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교과서를 좀 대신하도록 합시다. 네, 딕셔너리 리스트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